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계절 얘기하는 언제 하지가 다가왔습니다. 네. 낮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임도 자유롭지 않고 또 각 가정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 이렇게 복되게 사는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그 피지 대사님하고 네. 대사원 직원 몇 명하고 한국 이렇게 좀 나들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주 참외밭에도 갔고 네. 대사님 참외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차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브루큰 서부아프리카 사역자를 교육해 주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40명 수료식을 하는데 대사님 와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고 그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지 지난번 그 피지 방송 인터뷰할 때 피지 방송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질문이 요한일서 1장 9절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수요일 저 식사를 마치고 그 요한일서 1장 9절 이야기 좀 더 계속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그 한쪽만 보면은
우리 죄가 자백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자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자백에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냐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사는 것은 그 히브리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백해서 고백 자체가 죄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있다는 그 부분인데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 그 과정이 됐으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인데 잘못 생각 고백 자체가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대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대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올땐또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한쪽만 보면은 잘못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하고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고백함으로만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고 고난 당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고백해서 내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짓고 죄인 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실제 죄사함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가 죄인 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그 사실 내 마음에 왔을 때 그때 분명 우리 죄에서 벗어나지 고백한다고 내가 마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리고 PG에서도 대부분 PG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책인데 섬세하게 자세히 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부분들 또 성경은 한 부분만 얘기하고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자세히 알때 우리 믿음도 훨씬 더 잘하고 복될 줄 아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감리교 라디오 국장님께서 인터뷰 과정 중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양운기 목사님 또 저희들이 좀 후에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영상교제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름을 느끼게 되는 6월입니다. 이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이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저희들 또 이번에 CLF를 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이번에 컴백이라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어디로 정말 주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컴백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7일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박욱수 목사의 CTN 방송 설교 결정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 CTN이 보유한 시청자 수는 전 세계 약 5억 명, 북미에서만 5,200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총 7차례에 걸쳐 이번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방송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CTN의 요청으로 제작된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매주 1회 방송으로 1년간 총 52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날 예배는 기쁜 소식 선교회 임민철 총회장의 기도,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의 브라질 대표 김범석 목사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 방송 간증에 이어 기쁜 소식 뉴욕 교회에서 시무 중인 CLF 총재 박영국 목사의 영상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11장을 읽으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후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길을 새롭게 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말씀이 끝난 후 성도들이 앞에 나와 육신에 이끌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종이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참 이 세계와 함께 발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다시금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교회를 향하여 늘 막 이렇게 손뼉을 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옥수 목사님 미국 CTN 방송 설교 기념 축하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도 참 마음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또 전파되고 또 많은 또 기독교 지도자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데, 또 이런 교회 안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참된 이렇게 목사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CTN 방송 결정 기념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해지 브라지오 TV 주엉 루이스 편성국장을 비롯해 브라질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94개국 10억 명이 시청한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 해지 브라지오 TV에서 박옥수 목사 생방송 인터뷰 및 방송 설교를 송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엉 루이스 해지 브라지오 TV 편성국장과 코로나를 극복한 한국 목사 브라질 TV를 통해 말씀을 전하다라고 기사를 발행한 언론사 사장 그리고 기자들은 박옥수 목사를 화상 채팅으로 만나 서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뜻을 표했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브라질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IYF 지부는 지난 2일 IYF 한국 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캠프에는 도미니카 청소년 60여 명이 참가했고, 한국 문화 아카데미와 게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또한 이틀 뒤인 4일에는 온라인 마인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마인드 캠프에서는 교류, 협동, 경청 세 가지 주제로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고, 각 주제에 마인드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카르도 고디네즈 IYF 교육위원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IYF 지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도미니카 청소년들에게 도미니카 IYF 지부는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말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 살아 일하느냐 그 부분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끌림 받기 위해서 회개라는 게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나 내 결정 이것들이 좋고 다 온전하다면 사실 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제사함을 받았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늘 죄인인 줄 알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기도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죄인인데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나는 내가 거짓말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당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근데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부딪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를 다 당면하게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자리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왔을 때에 38년 된 병자 그 마음에는 나는 못 걷는데 저는 그러려고 해도 안 됐는데 난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난 안 돼 하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도 자기 자리가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 마음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느냐? 난 안 돼. 전에도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못 걷는데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 나는 못 걸어요 한다면 자기 생각이 이긴 거고 예수님 말씀이 이겼을 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늘 교회에서 배우기도 죄인으로 배웠고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습니다. 난 죄인이야.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문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며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져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히게 됐는데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내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니 죄를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내가 보는 판단 난 죄인인데 내가 볼 때 내가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내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당연한데
아무리 내가 생각이 옳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아까도 했으면 6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뭐라고 기억되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는데 지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말은 도둑하고 독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부딪힌 게 뭐냐. 내 생각에 내가 도둑질해서 죄인인데 후욕했고 탐남하고 뭐 악을 지어 죄인인데 하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반대로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면 내 생각보다도 한 생각이 높고 크고 정확하시니까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게 맞다. 38년 내내 내가 볼 때 못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걸어가 예수님이 걸어가라니까 걸어갔다. 내 말, 내 생각보다 예수님 더 믿는 거죠. 난 못 걸어가 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죄하면 나 외에 누구려 하는 그 이야기처럼 죄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꼼짝을 못하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시선과 거룩함과 옳았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의로운 거다. 거룩한 거다. 씻음 얻은 거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의롭다면 내가 의롭게 된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하게 된 거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된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죄가 하는 거 나사를 가로막아서 늘 어두컴컴하고 그랬는데 죄의 사함을 받고 난 그때부터 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이 일어나고 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 없던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히 내가 그 이끌림을 받다가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 피로 어떻게 죄가 사냐고 전하고 싶고 또 신기한 게 그렇게 했을 때 나 같은 인간이 하는 말씀을 따라서 죄사함 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병이 낫고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성령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어긋나서 하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따른다는 말씀을 따르는 것도 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게 맞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악해도 예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걸 맞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없었던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갖지 못했던 지혜, 내가 갖지 못했던 마음을 주셔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그룹들의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죄 용서해달라고만 빌었는데 이제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짐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밝고 기쁘게 나아가서 감사함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많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핍박을 그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때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나를 이끌어가면 그 말씀이 이끌면 성령이 함께 나를 도우시면서 내 속에 전에 내가 갖지 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도하는 거 참 싫어하고 그랬는데 복음 전도자가 됐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이게 나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되어 성령으로 되어진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맞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볼 땐 죄를 지었고 죄인이 틀림없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 죄가 씻어졌다 거룩하다 의롭다면 내 생각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롭다 거룩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전에 없는 평안 기쁨 지혜를 주시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만 사도행전 많은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듯이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지핀 복음의 불꽃은 전 세계 250여 개의 방송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는 복음의 불꽃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 10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놀라운 시간.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지금까지도 방송을 통해 전파되며 이젠 10억 명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현재 국가 전역으로 박옥수 목사의 성경 세미나가 방송되고 있다. 80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간다 국영방송국 UBC TV 그리고 드림 TV와 라디오 임팩트 FM을 통해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그리고 1000만 명의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방송국의 라디오를 통해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세 달에 걸쳐 후속 성경 세미나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이 시작된 후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달은 청취자들의 감사 인사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I want to thank God for the grace that He gave me, especially through the gospel that I'm listening through UBC.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by Pastor Park. I thank God very much because He has allowed me this grace to listen to the gospel whereby I have learned through the book of Jeremiah chapter 31. I have learned about the two covenants. God did gave us the old covenant, but He gave us the new covenant. I want to thank God because through the new covenant, I have seen that God did everything for me. It is only by grace. Everything was done for me. I thank God for this grace because even throughout this lockdown, my heart has been renewed. I don't have any more stress, but now I have peace through the gospel. May God bless Pastor Park because he is the one who has been used throughout the world to preach to so many who have received, how many have received salvation throughout this lockdown. I want to thank God for this. Thank you, God. Thank you very much, Pastor Park. I'm so thankful to Go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of listening to Pastor Park's message. Most important is the message when Pastor Park talks about the new covenant that God has made for us. And he says this covenant is going to write it in our hearts that our sins and our lawless deeds, he will remember them no more. It's really a very great message. This could wash away the darkness in my heart. This could wash away the fear. This could wash away and throw away all my measures towards fighting for sin, to solve sin. So similarly, I could relate it to Jesus Christ, and I could see that surely Jesus Christ went with blood up to the perfect tabernacle in heaven. Pastor Park talked about that tabernacle, the perfect tabernacle in heaven. In my heart, I did know that this exists, but surely I could also see that, yeah, if Jesus Christ went with blood to the perfect tabernacle in heaven and smeared it in the horns of the altar in heaven, then currently, if God is looking at me, then He doesn't see sin. So I could also see that surely God must be blind when it comes to blood covering sin. God cannot see sin anymore. So this new agreement could enter in my heart, and this new agreement could be established in my heart, and I could really discover that surely I am washed and I am sanctified. So I'm really so grateful for the message of Pastor Park, and we pray that continuously we receive this message so that we move in this newness. I'm really so happy and so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특히 우간다 국영방송국 UBC는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 소식을 듣고 국영방송국이 운영하는 11개의 라디오와 4개 TV 채널에서 모두 무료로 중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UBC의 방송 관계자들은 우간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방영하게 됐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다. We as UBC, we have over 11 radio stations and 4 TV stations. We are able to bring to you Pastor Parker's seminar, that is online Bible seminar, which is running on UBC every Monday to Thursday at 11 p.m. This type of the seminar, really, it is good for Ugandans, and in the times like this, time of lockdown, people need to be talked to. People need that such of information, that spiritual information. So to help them build their career, build their faith with God, and really
Pastor Parker's information is really very good, and it is, I hope and I believe it is really going to impact on many lives of Ugandans, and we are so happy having him and giving us this chance to broadcast this information to many Ugandans who are watching UBC TV. And also, it is also being broadcasted on our radio stations. And since it is both on TV and radio, really expect over 8 million viewers on each broadcast. And really, we are so proud and so privileged to have this message. Who even during this time that is very trying is actually doing his best to let the word of God reach out to masses of people using the available technologies. Now you remember it's a very trying time and very trying moment for all of us where we no longer meet and congregate like we used to be. But the programs that Dr. Oksu Park delivers to us, especially through UBC, have really been of a great impact to the people, to the souls out here. And we thank him for the wisdom. I have personally had an opportunity to listen from Pastor Oksu Park. It was very powerful, very impacting. One of the people that I need to walk with in this journey that I can't cast away is Dr. Oksu Park, for the impact of his message, for the impact of the word, and how he delivers the word of God in simplicity, the love of God, and of course, receiv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out condemnation in one's heart. I, as an individual, I feel very impacted, and I promise that Dr. Park is one of the people I can never stop listening to whenever there is an opportunity to listen from. Namafrika Eswatini에서도 10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방송을 통해 성경 세미나 설교가 방영되면서 온 국민이 복음을 듣게 됐다. 마침 국영방송국의 편성국장이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을 열어 강연을 방송하던 중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겹치면서 흔쾌히 무료 방송을 결정했다. 그렇게 박옥수 목사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방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3주간 방송됐다. 에스와티니의 왕궁부터 서민들이 사는 아주 작은 동네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Greetings, Reverend. Greetings from Eswatini, the Kingdom of Eswatini. We've been missing you, and we are watching the seminar where you preach. It is really helping us, and we miss you. Please come to Eswatini. We miss you. We love you very much. The word of God you are preaching, it's really helping us. Now I know that from your teachings that we are sanctified by the blood of Jesus. We are justified by the blood of Jesus. Because of Jesus, we are blessed, we are healed. Thank you, Pastor, for teaching us all that. We love you. Bye. 함께 방송된 기쁜 소식 만진이 교회의 연락처로 시청자들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거나 죄사함을 받았다며 기뻐하는 간증을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국영방송국의 편성국장이 에스와티니 교회의 영어 예배 설교를 2주간,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4주간 방영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길 요청해왔다. 에스와티니 교회에 커다란 기쁨이 생겼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와티니에서도 힘있게 일해주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기도대로 크고 작은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국방부 수장 되시는 국왕의 형제분, 전 부총리, 그리고 현 장관님 몇몇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간증의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와티니 TV 구경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일요일 두 차례씩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 간증도 보내고 또 신앙 상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청년 형제 중에 한 명은 제 소자였는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 에스와티니 TV 말씀을 들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고, 어머니께서 무슬림이었는데 개종을 하게 되고, 또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뇌출혈도 낫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가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또 초청을 받아 에스와티니 TV 말씀 소식을 전했고,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높고 낮은 많은 에스와티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에스와티니 TV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때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네 랭콜레라 고치 이파네 Ngicela uNkulunkulu angithethelele isono sami lengisenda namuhla ngelanga ngelanga kodwa ngokufundi ngokubukela umfundisi Park ngivile ukuthi uNkulunkulu wasendela umusa ngokuthi Yeso asifele tono tethu asithethelele tono tethu esitendawo nalesisatakudenta nalesitendile Ngicele ngelanga bengathi ukuthi ngifanele ngicele ngelanga elanga ukuthi angithethelele kanti sowavele wangithethelela tonke nale ngitentile nale ngitatenda.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방송되며 연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방송되는 엘라스 방송국은 시청자들을 위한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메시지를 요청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에는 엘라스 방송국의 프로그램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토크쇼에 박옥수 목사를 초청했다. 아키 엔트레노스, 여기 우리 사이에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엘라스의 호나스 곤잘레스 사장과 로헬 레온 방송국장이 유명한 기독교 리더들을 초청해 간증과 세계의 이슈를 다룬다. 로헬 레온 방송국장이 먼저 이 프로그램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하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자원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사회자 로헬 방송국장께서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선교회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박옥수 목사님은 특별 인터뷰 게스트로 초청했음을 밝혔고 목사님의 소망의 메시지와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반복하여 전하셨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중남미의 모든 청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밝고 웃으면서 희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었던 인터뷰가 45분으로 15분 초과되었지만 방송국장께서 편집 없이 전량을 방송에 내보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 마음에 감사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 6천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걸 생각할 때 정말 제 가슴이 뜨겁고 조만간에 엘라스 방송국과 조인식을 하여 요한복음 강해 방영 및 엘라스 플러스의 선교의 채널을 개설하여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전 세계 스페니시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목사님이 하시는 사람 농사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로헬 레온 히메네스 국장은 세계적인 선교회의 지도자 박옥수 목사를 토크쇼에 초대할 수 있어 너무나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Bueno, fue muy importante escucharlo a él acerca de la pasión que siente por, sobre todo en los momentos en los que está viviendo el mundo, de cómo el hombre y el ser humano como tal, las familias, tienen que acercarse a Dios. Creo que esa es la misión primordial que incluso aquí en Enlace también la tenemos como, como nuestro estandarte, es que la gente conozca a Dios, que la gente pueda conocer al Señor. Así que escucharlo a él, esa es la gente con la que Enlace quiere estar de cerca, con la que Enlace quiere trabajar.
todos aquellos que sienten esa responsabilidad para que la gente se acerque a Dios. Es nuestro denominador común. Así que agradecidos con Dios por este tiempo que pudimos compartir y entender que tanto la misión Buenas Nuevas a través del Dr. Oxopark y todo el cuerpo pastoral que le acompaña, del coro Gracias y Enlace, unidos, hermanados, sabiendo que la gente tiene que conectarse con el Señor. Así que estamos agradecidos con Dios por este tiempo y agradecemos a la misión Buenas Nuevas también por esta apertura y esperamos que sea una historia de muchos años. 한편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브라질의 헤지브라지우 TV를 주축으로 한 브라질 언론사들과 박옥수 목사 간의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헤지브라지우 TV를 통해 방영된 후 무려 25개 언론사에서 기사를 발행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세미나를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자간담회는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두고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방송국 및 언론들 서로가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이 시기를 힘들어하는 브라질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브라질에서 펼칠 마인드 교육과 선교 활동에 대한 질문 등이 오갔다. 박옥수 목사는 얼마 전 남미 4개국의 대통령을 만났던 일을 기억하며 브라질 젊은이들을 향한 꿈과 희망, 그리고 브라질 전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행복을 전하고 싶은 진심이 가득 담긴 답변을 주었다. 헤지 브라지우 TV의 주어웅 루이스 국장은 자신들의 일과 기쁜 소식 선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Tudo se completa quando a missão Boa Notícia ela quiser falar da Bíblia e quiser fazer seminário. Nós se completamos que alguém tem que levar para as pessoas em casa. Então, nós sentimos parte dessa missão. Nesse momento tão difícil para todos os países, é um momento difícil universal, que é raro acontecer nos nossos tempos, né? É bonito ver essa união. E nós sentimos parte dessa missão, levando nesse momento um bom conteúdo. Então, estamos em busca sempre, nesse momento, a todos os dias, de notícias boas, como a gente pode ajudar as pessoas, como a gente pode fazer a diferença na casa de cada uma das pessoas que nos seguem, levar algo para amenizar esse momento e ajudar. E então, coisas que acontecem, que a gente acredita que sejam coisas de Deus, de encontrar amigos como vocês, que estavam no mesmo momento querendo a mesma coisa, e a gente fez de tudo, negociou todas as arestas para que desse certo um projeto, e trazer mais, além do nosso programa Dias Melhores, trazer mais esse conteúdo de palavra e de conteúdo bom para as famílias. E gostaríamos de ser, não só nesse momento, mas sempre, um braço do que o pastor Oxopark plantou. E conseguiu movimentar milhões de pessoas. Tenha certeza que isso, pastor, fez a diferença para cada uma dessas pessoas no mundo inteiro. Então, estamos juntos com vocês também, jornalistas. 특히 CTN과 NBC, ABC, Fox와 같은 메이저 방송국 및 26개 텔레비전 방송국과 28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약 2억 명의 시민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북미의 반응은 그 어느 것보다 뜨거웠다. 미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미국 땅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해오셨다. 2006년 전 세계 최대 신문사인 뉴욕타임즈와 LA타임즈에 연재된 창세기 강해. 그리고 복음을 향해 잠들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깨운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성경 세미나. 2007년에는 세계의 중심 도시 뉴욕에 마하나임 학교를 설립해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전파할 구심점을 마련했고,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뉴욕과 LA에서의 월드캠프, 2011년부터 해마다 미국인들의 마음에 음악과 복음의 감동을 선사하며 9년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온 북미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그리고 2017년 뉴욕에서 시작된 CLF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교파를 초월해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36만 명이 모이는 모임이 됐고, 2019년에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마하나임 신학교를 세워 본격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양성의 시작을 알렸다. 2019년 박옥수 목사는 신년사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500개의 교회가 세워질 날을 소망하며 한 해 한 해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 그 약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박옥수 목사의 설교는 프로그램 편성을 하겠다는 방송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내 1억 5천만여 명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국인 크리스찬 텔레비전 네트워크 CTN을 통해 방송되기에 이르렀다. 이 채널을 통해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의 설교 7회분과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1년간 52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또 복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다른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목사님이 집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방송국이라도 목사님 말씀이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다가 우연히 이렇게 미국 플로리다 주에 템파에 있는 CTN 방송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목사님 말씀도 이제 집회 말씀도 나가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갈 예정인데요. 미국 곳곳에 또 CTN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조그만 방송국, 큰 방송국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연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열어나가시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항상 해마다 저희들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번에 CTN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진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방송을 보면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분명한 일,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변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 모든 이들의 몸을 녹이듯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지핀 복음의 열기가 전 세계 10억여 명의 마음을 녹이고 250개가 넘는 방송국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점점 더 크게 번져만 가는 예수님의 사랑. 아직 죄에 매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온기가 닿을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날아간 복음은 아름다운 남태평양에도 도착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는 피지 국영방송 FBC나 또 피지 원TV 등 여러 방송사를 통해 약 300개의 섬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피지 수박교회 양훈기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피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 피지 대사님하고 대사님이 예. 지방에 한번 좀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음악 학교도 보고 또 그 성주 참외밭에도 갔었는데 대사관 직원들 몇 명하고 저희들 교회 몇 목사님들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피지 대사님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대사관에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쁘게 대답을 했고 제가 늘 못 가면 다른 분이라도 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갑자기 피지가 가까워지고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이렇게 단절되고 그렇지만 좀 있으면 특히 피지 대사님은 우리 학교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피지에 이런 학교를 세워줄 걸 부탁하셨고 또 음악학교에 대해서 어제 음악선대 노래를 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 피지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피지가 어떻게 어떤지 좀 피지 상황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일단 그 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16명이 있었는데요. 예. 아, 3일 전에 모두 다 완치돼 가지고 집으로. 아, 예.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파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규제가 있는데요. 네. 규제가 풀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는 교회에서 2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해가지고요. 네. 20명씩 20명씩 이렇게 나눠서 모이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조만간에 길을 여시면 또 목사님 한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그 온라인 집회 이후에요. 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와가지고요. 그 특히나 저 섬에 작은 섬에서 목사님 말씀을 TV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아 우리 교회가 여기 없냐고 계속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아 섬에 없느냐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섬까지 거리가 섬에는, 얼마나 됩니까? 예, 이 섬이 300개쯤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예. 지금 전화 온 그 섬은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아, 큰 섬. 예. 예. 거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 멤버 분들. 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넘어가야 되겠어.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 피지에도 복음 전도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에 그 CLF 끝나면요. 제가 신학교를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예.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한 건 피지 방송이 잘 나갔습니까? 아, 예, 목사님, 잘 나갔고요. 그, 방송, 그, 특히나, 그, 목사님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죄가 없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죄를 지으면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해라고 배웠는데,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목사님이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일서를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지금 그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제가 그 방송한 그 내용이 방송으로 나갔습니까? 예, 방송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예. 페이스북으로 이제 그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근데 그 내용을 목사님들 들으시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유, 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너무나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목사님. 그 말씀이요. 정확하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 그 구절만 보지 말고 네. 7절을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7절부터 초점이 되니까 목사님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그대로 마음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제가 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나 계속 올리게 되면은 아주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소망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 회개 자체가 죄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사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첫째 죄를 지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리 죄사함 못 받고 두 번째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죄인인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뭐 아 나 죄지도 괜찮다 나 뭐 지옥 간다 그런 사람이야 예수 피하고 아무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간절히 죄사함 받기를 원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피를 쳐다보면서 십자가의 피에서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의 정식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다 해결되고 씻어졌는데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내 마음 안에서 죄인으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신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씻어졌다 의롭다 거룩하다 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씻어졌다 그러면 씻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우리가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죄가 씻어졌다고 했는데 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하나님 거슬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하려고 내 지은 죄는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고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그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어느 누구도 자기 지은 죄를 다 일일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만 가지 죄를 지었대 잘하면 천 가지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절대로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분은 그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죄를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값없이 씻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 이미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나왔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게 되고 내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고 이미 의롭게 깨끗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 나 죄 지었어. 뭐, 이 정도면, 아, 뭐, 괜찮아. 그런 식 같으면, 하나님 그 십자가를 경멸하는 것이 되는데, 정말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악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는 것은 십자가의 피에 있지, 회개가 죄 사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죄 사함 받는 한 과정으로 죄인 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뒤에라도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이제 다 씻어 놨으니까 저는 밑부수고서 우리 죄를 사는 모든 분을 깨끗게 하시든 깨끗게 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그다음에 아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죄를 씻어놨는데 또 다 씻은 또 죄인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죄 모든 죄에서 깨끗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죄인인 걸 깨닫고 알고 정말 그걸 고백하고 깨닫고 믿고 정말 고백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두 깨끗게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하고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 우리 대해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거 안 믿고 또 주여 죄인입니다. 또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다 자꾸 죄인입니다 한다면 하나님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인간, 이 악한 인간, 저주를 받아야고 멸망을 받을 인간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 피지에서 그런 귀한 그 질문을 주셨고 저도 그날 이제 질문 딱 두 가지 왔는데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딱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피지에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감사합니다. 그쪽에 그런 이제 뭐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예. 예, 목사님 지금 계속 방송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요즘 이제 CLF 때문에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목회자들에게 이제 우리 성교회 그 비디오 보여주고 CLF 보여주고 그리고 목사님 인터뷰를 보여주는데 그 인터뷰를 목사님 인터뷰를 자세히 보다가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목사님요. 예. 너무 분명하게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롭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또 소개해가지고 어저께 또 한 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아, 너무나 이 목사님의 그 요한일서 말씀이 분명하고 말씀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한 번만 들어도 죄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고달픈 사람들이 탁 벗어나겠다는 소망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이제 페이스북에다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엄청 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예. 십자가의 피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싹선 회개가 아니고 죄의 싹선 고백이 아니고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만으로 고백만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피 흘린 그 회개를 하고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 받으셨고 예수 십자에 못 내 죄가 사하셨다는 믿는 믿음이 왔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한 마음에 성령 안에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어제 그 제가 아치던 존의 목사님 같이 어제 같이 갔었는데 존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지 감리교회에서 저희들 기쁜소리 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라고 그 신학 박사 가운데서 그 교회사 그 박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저는 그분이 왔는 줄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 존의 목사님 가까운 분이라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교회사에 대해서 또 성교에 대해서 기쁜 소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네 박사인 나보다 훨씬 앞서 있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피지 돌아서 감리교회 총회장 목사 여러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기쁜 소리 선교를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피지 감리교회가 저희들과 같이 손을 잡고 복음 일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2018년 한해 김소원 목사하고 이강호 목사 두 분이 가서 피지 교회 10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3일씩 집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피지 많은 목사님 저희들 교육을 이 신앙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피지 가서 피지 목회자들 한 500여 명 모인 가운데서 제가 또 이틀 동안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지 감리교회 총회장님 모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끝나면 좀더 좋은 교류가 있고 이제 피지에서는 이번에 그 대사님하고도 제가 MOU를 맺었습니다만은 피지 교육들 특히 마인드 교육 그 젊은 학생의 교육도 제가 도와주고 음악 학교도 신설해 달라고 요구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음악 교사들도 보내고 또 신앙인들을 보내서 피지에 더 많은 선교사를 저희들이 보내서 또 양목생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그 양목생 그 저보고 뭐 준비해서 화상 보내달라 하는 그건 뭡니까? 아, 예, 목사님, 그 국영방송국 FBC라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예, FBC, 예. 네, 그 FBC에는 지금 정기적으로 토크쇼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예. 피지 1TV처럼요. 그래서 예. 자기들이 이렇게 레코드를 하거나 이런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 보러 해서 주면은 방송해 줄수 있다고 아, 얘기를 예. 합니다. 시간은 한 30분 하면 됩니까? 예, 목사님,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예, 30분. 그 저희들이 토크쇼를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더빙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감사하게요. BG1TV에서요. 예. 목사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방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내일 모레 저희가 가서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방송사가 오래됐기 때문에요. 피지에서 예. 가장 오래된 방송사인데요. 이제 남태평양의 천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이분들 제가 그 페이스북 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방송으로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스튜디오를 새로 이제 TVN 녹화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다음 주 안에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특히 그양 목사님께서 우리가 방송한 동안 꼭 질문 사항, 그 대담의 질문 사항, 그 어떤 것인지 좀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 피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피지 교회는요, 그 줌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모이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줌을 하고 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지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20명밖에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 20명씩 20명씩 나눠서 모이고요. 못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줌으로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모이는 게 자유로웠는데 이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마음에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가버리고 건물 보고 가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또 사람들 많이 복음 전할 수 있겠다는 마음. 그래서 저희들 PG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어차피 예. 그 학교 건물도 예. 필요하고 한데 예, 저희들이 그 정부하고 의논해서. 대사님 통해 저희들 부탁해서 PG 정부에 우리에게 땅을 제공해 주면은 학교도 예. 짓고 또 학교 건물에서 예. 예배도 드리고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땅을 예. 한번 그 제가 PG 정부에 대사님 통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주시면 우리가 이제 또 처음에는 시설을 뭐 세가면서 하나의 건축을 예. 지어가면서 그렇게 PG에 있는 특히 그 남태평양에 많은 섬이 있지만 PG가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인데 예, 항공로도 좋고 그래서요 아주 좋은 편인데 그렇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예. 이제 그 이번에 다시 CL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예. 25일, 6일, 7일, 3일 동안 또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벌써 이렇게 저희들 신청해 오고 또 해서 많은 기대하는 PG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들 그 뭐야 컴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는 CLF에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PG는요 그 목회자분들이 인터넷 사정이 조금 이게 좋지 않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줌으로 하는 것도 줌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줌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예. 또 어떤 분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줌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몇 팀씩 모아서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PG에 더 많은 선교사들 보내서 큰 일을 감당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목사님 모두. 아, 예, 목사님 너무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청정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 확실히 하나 없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요. 네, 입국을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15명의 이 확진자가 어저께 다 음성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나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브라질 저희들 방송에 이렇게 힘있게 나가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브라질에는 이제 막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데 빨리 하나님 도우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네. 반면에 브라질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져서 네,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부분 좋지만 네. 빨리 하나님 도우셔서 코로나가 벗어나고 밝은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기 방송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는 방송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엔나스의 방송도 그렇고요. 네, 네. 또 여러 방송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브라질에 있는 방송국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여러 방송국에서 저들에게 정기 방송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기 방송할 수 있는 방송 한 10개 정도 우선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좀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CTN이 되면서 저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CTN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미국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이 CTN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방송이 나간다는 소식을 엘라스의 방송국에서 듣고는 예. 그 컨텐츠를 우리들에게도 달라 예. 우리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엘라스 방송국은 시청자가 2억 여명이 예, 이라고 들었는데요. 엄청 진짜 큰 거대 방송국인데요. 이런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진다는 것, 저희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 TBN, NAS의 모두 네. 대단한 방송들이고 한국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송들입니다. 네. NAS는 옛날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에스파니올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네, 네. 거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있어서 저들과 가깝고 특히 엔나스 방송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엔나스 방송에 제가 방송하면 그 출연료도 주겠다고 해서 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방송국의 문이 열리면서 이 방송의 일선에 서 있는 이 방송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감동을 많이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특집에서 봤던 것처럼 이 우간다 국영방송국입니다. UBC. 예. 이 UBC의 이 프로그램 PD나 또 이 진행자의 인터뷰를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예. 또 이런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또 저에게 이런 복음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듣겠습니다. 예. 이런 소감도 밝히셨습니다. 지난번에 네. 지난 그 수요일 저녁 그 브라질 TV하고 네, 인터뷰할 때 네. 그때 브라질에 있는 그 중요 언론사에서 8명의 언론사와 같이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브라질 방송에서 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하고 굿뉴스 미션하고 이상이 똑같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들 고맙고요. 제가 웃으면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딱 나오니까 그 아나운서 저를 보면 미남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 보고 미남이라서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서 네, 그 기억 안 잊어버리겠다고 네. 참 이렇게 좋은 시간들, 따뜻한 시간이 되고 특히 브라질의 어려운 나라가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 딱 제 인터뷰 끝나서 바로 댓글이 5천 개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는 처음 방송 생기고 처음이라고 하면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방송국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하지가 다가와서 낮이 길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좀 있어 장마고는 아직 서울은 아직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말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땐 더 좋은 소식 여러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